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MP투자연구소의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4740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6월 30일 오후 12시 1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 종목 갑니다. 좋아요. 아, 좋아요. 이제 홀딩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여러분들 반응 좋죠. 아우, 역시 뭐내 선택이 맞았구나.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가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 시장 어떻게 될지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오늘도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아, 지금 이 시장이 2차전지 섹터와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왔고, 뭐 반도체 소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부 다전 고점을 뭐다 갱신을 했어요. 자, 일단 시장을 반등시켰던 그런 섹터들이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순환매로 이제 섹터가 돌아요. 그런데 섹터가 도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엔터주, 게임주, 요런 이제 요런 식으로 갔어요. 엔터주, 게임주 요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 시장 폭락 때도 요렇게 갔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저 고점을 뚫을 때는 힘있게 뚫어요. 요런 놈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힘있게 뚫다가, 요런 놈들이 나왔을 때 이제 한 여기서 요런 식으로 이제 이 지금 상승폭이 줄어요. 그러더니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 지금 한요 정도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자, 두 가지가 있어요. 2차전지 섹터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죠. 2차전지 섹터가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지 이제 유니온 뭐 디플렉스 뭐 세노텍 요런 지금 희토류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건이 희토류 관련주들이 앞으로의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서 더욱 무섭습니다. 자,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이제 홍콩에 관련된 홍콩 보안법 문제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된다. 자, 시장은요, 상승할 이유를 붙잡아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하락할 이유를 만들어서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절대 그 이유가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그렇게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그런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매스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제 작정을 하고 때려버리니까,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거기에 공매 세력까지 껴갖고 그냥 반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수를 잡는 어떤 부분,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대북 미사일, 대북 핵 실험 뭐 이런 부분 하나로도 시장이 막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 것도 하나의 건수예요. 자, 건수를 어떻게 잡느냐.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업종으로 보면, 과거를 잠깐 볼게요.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사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랬죠. 한번 뚫지 못하고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뚫지 못하고, 자, 못 뚫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못 뚫으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라도 이 투매 심리를 이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뚫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자, 분명히 우리는 얼마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왔고, 자, 이 과거예요. 과거에 코로나19로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좀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다를 게 없어요. 자,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왔는데 지금 못 들었죠. 그리고 한번 왔다 갔는데 힘이 없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가고 한번 더, 세번 정도, 네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시장이 위험한지 모르네. 그러고 막 돈을 넣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맞는 겁니다. 더블 딥 한번 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유니온 머티리얼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희토류 관련주들 뭐 지금 이게 지금 세계적인 위기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가 올라가지 못하고 힘을 못 받고 있다. 저는 분명히 한 번에 폭락이 올것 같은데, 참 유니온 머티리얼은 참 좋네요.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지금 좋으니까 지금도 매집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고, 지금도 은봉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고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씁쓸한 마음으로 영상을 뭐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세 종목 모두 40.52%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장 이제 시작 전부터 이제 장 시황과 이제 추천 종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